네,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지금 뉴욕 가려고 오토바이 지금 짐 싣고 있어요. 제가 한달 전쯤에 자동차를 팔고 오토바이를 샀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오토바이로 갈 수밖에. 근데 만약에 제가 차가 있었으면 차를 타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갔지. 왜냐하면 그 LA 공항의 그 주차료가 하루에 16불에서 20불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공항 근처에 있는 주차장 가격이고요. 주차장, 그 공항 내에 있는 주차장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2박 3일을 다녀오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20불로만 계산을 해도 60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우버를 타는 게 낫죠. 근데 제가 이렇게 또 마음 편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이유는 오토바이는 주차료가 없어요.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친절하게 공짜라고 안에서 티켓 뽑지 말라고 그냥 들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차 가능한 그 오토바이 주차 가능한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LA 공항은 다운타운에서 LA 다운타운에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0분이니까 차가 막히는 시간은 아니에요. 자, 지금 공항에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장 들어가면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지금 나온 건데, 아마 지금도 공항에 차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 LA 공항은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그 베니스 비치나 맨하탄 비치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든 접근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위치가 좋은 편이거든요. 좌측 하단 부분에 공항이 있고 바로 위쪽에 베니스 비치랑 산타모니카가 있어요. 한인타운이랑 다운타운이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러시아워가 심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그 주행이기는 합니다. 네, 공항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주차장까지 진입하는 데에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차가 진짜 너무 많아서 거의 안 움직입니다. 이때는 제가 몰랐는데 오토바이는 차와 차 사이를 주행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50개 주 중에서 캘리포니아만 유일하게 합법이에요, 그게. 하와이에서는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막 눈살을 찌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에서는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구나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차와 차 사이로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캘리포니아만 유일하게 합법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LA 교통 상황 유명하잖아요. 라라랜드에서 그렇게 초반에 이제 완전 처음에 그 나왔던 장면이 그 고속도로 하이웨이에서 차가 완전 정체돼 있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이제 풀렸으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통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의 대중 없이 차가 막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자리를 찾다가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고요. 이제 보니까 이제 오토바이들은 딱히 없어요. 오토바이 지정 주차 구역이 없고 그냥 빈자리 아무데나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되어서 파킹을 해보니까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게이트 통과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편집하던 거 마저 가지고 와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밖에서 작업을 잘안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컷 편집이에요. 기본적으로 쓸 영상과 버릴 영상을 구분 짓고 영상을 자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어폰 끼고 있잖아요. 에어팟 프로. 저거 이제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2주 전에 잃어버렸거든요. 이제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음악을 듣지 않아요, 이제. 자, 비행기에서 잘 잤고요. 아, 못 잤다. 비행기에서 잘못 잤고요. 비행기에서 못 자고 뭐 이렇게 글 쓰고 또책 읽고 하면서 왔어요. 제가 뉴욕은 지금 다섯 번째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뭐존 F 케네디 공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그리고 뉴 워크 에어포트. 거기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존 F 케네디예요. 제가
제가 올해인가? 올해? 올해가 아니지. 작년 3월 달, 아니 그 작년 10월 달에 한번 오고 11월 달에 또한번 왔었거든요. 그때는 뉴워크 공항으로 갔었어 가지고 지금 많이 좀 헤맸어요. 이게 바보같이 바로 이제 여기 지하철 이거 뭐지? 공항철도 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몰라 가지고 버스 어딨지 찾다가 결국에 잘 찾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뉴욕 지하철이에요. 뉴욕 지하철. 이 카드 이렇게 훅 이렇게 결제하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또 바보같이 이게 또 애플페이가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굳이 1달러를 주고 사지 않아도 돼요. 티켓을 그냥 애플페이로 결제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사실 그게 훨씬 더 편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 공항 나와가지고 지금 호텔로 가고 있는데 호텔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시설이 안 좋았어요. 시설은 안 좋았는데 위치가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위치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시설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중에 이 호텔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시설이 안 좋은 게 호텔 값이 진짜 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의 그 평균적인 호텔 시세가 125불에서 150불 정도가 거의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그 택스 포함해가지고 서비스 피다 차지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예약한 곳은 64불인가? 하루에 64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뭐 호스텔 가격으로 혼자 방 쓰는 거죠. 지금 이제 체크인은 못 했어요. 아직 체크인 시간이 2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식사하고 들어오면은 체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시 정도 됐습니다. 대충 그 필요한 것들 짐 나눠가지고 무거운 짐들을 맡겼고요. 지금 식사하러 왔습니다. 호텔 근처에 바로 이렇게 맛집이 있더라고요. 베이글 맛집.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바로 이제 자야 되니까 무겁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뭔가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근처에 베이글 집이 있더라고요. 이 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평가가.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너무 좋지만 저한테 정말 와 닿았던 멘트는 이거였어요. 존맛. 가끔 보이는 뉴욕 3대 베이글 가게는 누가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왜이 집은 빼놨는지 의문임. 3대 베이글 가게 다 가봤지만 여기가 더 맛있음. 저는 3대 베이글 집 어딘지 몰라요. 먹어보지도 않았고 사실 제가 베이글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까이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와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뭐 베이글 뭔가 샌드위치 같은 거 전에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베이글 받아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아 이게 요리구나. 요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밖에서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밖에서 돈 주고 사 먹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주로 밖에서 사 먹어요. 지금 먹고 있는 이 베이글 샌드위치가 저한테는 그래요. 퀄리티 너무 좋고 재료 너무 좋고 그리고 재료 아끼지 않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매일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날도 아 이걸 가가지고도 LA에서 먹고 싶은데라는 생각에 사갈까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문을 일찍 닫아요. 3시에 닫거든요. 근데 제가 비행기가 이제 8시, 9시니까 또 비행기에서 먹거나 또 돌아와서 먹기에는 신선도가 떨어져서 또사 먹지는 않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좀 미식가에 속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맛있다는 것들은 대부분 맛있다라고 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거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죽박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날씨 좋았어요. 자, 이제 바로 호텔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가려고 해요. 구글 맵에서 또 이제 커피 가게를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확 끌리는 카페는 없었고요. 그냥 그나마 괜찮은 가까운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현재 LA는 거의 밖에서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불과 한달 전인데 야외에서 마스크 쓰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은. 자, 카페 안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인테리어도 괜찮고 깔끔하고 개인 노트북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분들 꽤 있었어요.
커피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5점 만점에 2.5? 2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별로였어요. 근데 저는 커피 맛 좀 아는 편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사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은 알아요. 저는 주로 여행하는 영상들을 찍을 거기 때문에 맛집 뭐 좋은 집 유튜버가 아니라 여행하는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좋아합니다. 맛있는 데 가는 거랑 그리고 맛있는 커피 마시고 와인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호텔 체크인 하러 가고 있어요. 날씨가 LA보다는 많이 습해서 지금 거의 옷이 다 젖었어요. 옷이 계속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욕에서는 걸어 다니는 동안. 역시 LA 하와이 날씨가 좋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카운터에서 일하는 스태프가 청소가 지금 막 끝났다고 올라가 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원래 체크인 시간 2시인데 스태프가 2시 반 정도에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시간이 오버됐지만 2시 반 맞춰가지고 딱 왔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서 방을 대충 둘러보는데 화장실은 있어요. 근데 샤워 부스가 없고 옷장 이 정도만 딱 있었습니다. 샤워는 바로 옆에 공용 그 샤워장이 있고요. 다행히 에어컨이 있어서 좋았고 침대는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소리가 좀 나고 또 스프링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64불이기 때문에 전혀 불만은 아니에요. 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날 밖에 나가가지고 산책하면서 촬영한 사진들 2장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